네, 전주시가 연일 2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자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합니다. 27일 0시부터 2주간 적용이 되는데 이 기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언제라도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럼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의 대시민 담화문을 보시고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총 119명, 일평균 약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3일간 확진자가 1일 20명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선별검사 인원이 최대 3,639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휴가 복귀자들로 인해 직장, 학교,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8월 27일 0시부터 9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러나 4단계 기간 중에라도 3일 연속 13명 이하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확산 가능성 및 역학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4명까지였던 것이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는 허용됩니다. 또한 동거 중인 가족이나 돌봄, 임종에 임박한 가족이 있을 경우 제한받지 않으며 돌잔치는 기존 16명에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행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도 제한된 운영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시설 면적 6에서 8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은 기존과 같지만 4단계에서는 콜라텍과 홀덤펍 등 유흥 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운영 제한 시간이 없었던 영화관이나 PC방, 실내 체육시설, 마트 등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 종료 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져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됐지만 4단계에서는 10%, 최대 99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3단계와 같이 49명까지만 집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장은 4단계부터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입니다. 시는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6개 반, 94개조, 188명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다중이용 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방역 수칙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